윈도우 사용 중에 작업 표시줄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키보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키를 누릅니다. 파일 탐색기 또는 윈도우즈 탐색기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 관리자를 열어야 됩니다. 키보드 컨트롤 알트 키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화면 가운데 작업 관리자를 선택을 하면 프로세스의 윈도우즈 탐색기를 열어봅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의 바탕화면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이 나옵니다. 때론 시작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여기 가운데 아래 있는 시작 버튼 말고 왼쪽에 있는 위젯을 잘못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개인 설정을 누르면 밑에 뭐가 나오냐. 작업 표시줄이 나옵니다. 작업 표시줄을 누르면 위에 뭐가 나오냐면 작업 표시줄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젯, 이게 위젯입니다. 위젯을 끕니다. 버튼 눌러서 끕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사용 안 하죠? 채팅. 자, 요것도 끕니다. 없어졌죠? 딱.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작업 표시줄이 고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작업 표시줄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동작 버튼 누르고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클릭을 해주면은 마우스가 딴 데가 있으면 작업 표시줄이 자동으로 숨어집니다.